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가속 페달에 경영계와 산업계는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유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최종 로드맵이 나왔다고요? 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오늘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는 안을 의결했고요. 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탄소 순배출량 제로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 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즉각 반발했죠. 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산업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 추계는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얼마나 부담을 지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전경련도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해 목표치 조정을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다음 달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유선입니다.